자, 주간 EPL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즈를 개박살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씨궂죠? 아니, 왜 그렇다고. 예. 아주 좋아. 아, 저요? 네. 아, 둘 다요. 둘 다요? 아니, 네. 저는 뭐 사실 이 경기가 워낙 주목도가 큰 경기여서 로즈더비랑. 그러니까 로즈더비랑. 네. 이 만난 거 자체를 되게 설레었었는데 생각보다 리즈가 설레었다고요? 전술적으로 공격도 공격이니까. 크리스마스라 설렌 건 아닌가요? 역시. 아, 크리스마스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근데 형철이는 진짜 그 축구 라는 이 네. 뭐라고 이제 콘텐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스포츠? 네, 그 축구라는 거 자체에 스스로가 되게 그 이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아, 그때 덕윤이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혼자서 챔피언십 경기도 보고 막 그런다고. 네. 아, 네. 아, 난 진짜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쉽지 않거든요. 덕윤이는 그 저 뭐야 이제 영상 찍기 전날 술대로 마시고 이제 술 냄새 푹 풍기면 먹거든요. 막 이러면서 준비하잖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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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그러고 나서 할건 하지, 할건 하지. 그러고 준비를 안 하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 이제 토트넘 대 레스터 경기 에반스가 나오는데 이제 안 나온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과 댓글을 달았어요. 네. 아, 저요? 네, 제가 달았대. 너가 준비했잖아요. 네네. 네. 에반스가 징계 때문에 못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징계 끝나고 오늘 이번 경기 이제 존나 선발로 당당하게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어, 예. 제대로 안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로션 좀 봐라. 이렇게 쏙쏙, 쏙쏙 소리가 나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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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위기 어떨까요? 제가 대신 상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게 경기 끝났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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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아, 맨유가 지금 소리 없이 굉장히 강한 게 어제 제가 후토크 때도 얘기했어요. 이 팀이 다만 유로파를 갔을 뿐 챔피언스 리그에서 3위로 떨어진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리그에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모자란 경기 이긴다 생각하면 2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위권이라고 봐야죠. 네. 그 이제 16년 만에 나왔잖아요. 리그에서의 장미전쟁이. 아. FA컵은 뭐 그전에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리그컵도 있었고. 네. 맞아요. 2011년이 마지막이었죠. 네. 근데 이게 네, 전반에 말단 네 골이 나왔고. 그치. 그리고 이 총 골수로 하면 여섯 골이 나왔습니다. 맞아. 맨유 쪽에서.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득점이 주고받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초반에 어찌 됐건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리즈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포인트였고 이 부페랑 맥토미니가 나란히 또 멀티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맨유가 이날 승리로 3위 됐고 리버풀, 레스터, 에버튼, 토트넘, 소튼 이 상위권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황에서 승점 26점. 근데 만약 14경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률이라고 하고 그걸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맨유가 지금 순위가 단독 2위예요. 그리고 리버풀이랑 승점 차도 얼마 안 나.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라운드 상대가 하필 또 레스터야. 맨유가. 그래서 이걸 이기면은 경기 수가 적은데 승점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 이거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렵게 이겼던 브라이튼전이나 웨스트햄전이 네. 그 승점 3점이 어쨌든 소중했다는 걸 알 수가 그렇지. 있어요. 어떻게든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 맨유도 저쪽이 열고 그냥 노가드로 때리면 아 맨유도 쎄. 그러니까 리즈가 비엘사가 그런 팀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아 공간 맞네. 그러고서 그냥 조지더라고. 네. 그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 네. 기준으로 승점 차를 쭉 계산한 그 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스카이에서 나왔어요. 네. 이게 2013년에 이제 퍼거슨 경이 은퇴한 이후에 맨유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 1위와 승점 차가 얼마나 났는지를 이제 쭉 저희가 지금 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가장 적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기 수도 적습니다. 그 팀들보다도 지금 5점 차인데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번 시즌이 되게 어지러운 시즌이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다 따지고 보정해서 보는 것보다 아니, 매 어쨌든, 시즌 특수성은 그렇지, 있는 거니까. 언제나 그래. 언제나 그런 거야 시즌은. 네. 그러면 이 노월주 솔샤르가 지금 어쨌든 순항 중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리그 한정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순항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더한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죠? 개순항. 야 이거 방송에서 절대 쓸 수 없는 말. 오 근데 좋았어. 오 개순항. 이게 방송이지. 그렇지. 야 순항보다 더 높은 표현 개순항. 개순항. 그 다음에 그 위편 쌉순항 이런 거. 네. 개쌉순항.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이 경기에서 돋보인 선수는 제가 어제 중계를 했지만 와 맥토미니가 진짜 개박살 납니다. 자 일단 스탯 먼저 좀 보면 네. 골 두 개 그리고 어시스트 하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찬스 메이킹 네 번, 키패스 세 번, 리커버리 일곱 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 맨유가 손쉽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너무 이른 시간에 맥토미니의 멀티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골 존나 오지지 않나요? 오지죠. 와 그 코스. 그리고 그거는 코스도 코스인데 너무 낮고 빠르게. 이게 그 이건 예전에 제가 이제 만화책에서 한번 읽은 내용인데 예. 그 슈팅이라는 슈팅 만화책이 있습니다. 축구 만화죠? 네, 축구 만화죠.
근데 거기에서 이 문구를 좀 빌리자면 그 어떤 골키퍼도 손보다 발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는 없다. 어, 그렇지. 손이 먼저 나가지. 네, 보통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맞기가 어려운 슛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슈팅이 골키퍼가 제일 부담스러운 궤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 막기가 너무 코스도 좋고 아니, 빠르고 그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만 슈팅 어떻게 궤적이 이렇게 됐는지 약간 휘어들어가 휘어들어가는 게 예,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사타구니 쪽에 지금 좀 부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어제 경기에서 스프린트가 제일 많았던 게 DJ랑 이 여기에요. 근데 맥토미네요. DJ는 원래 플레이 스타일이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중미잖아 어쨌든 맥토미니는. 그러니까 이제 사타구니 쪽에 좀 부담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루크쇼도 더불어서 이제 또 부상이 재발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 말 들어보면 루크쇼는 경기 전날에도 훈련을 안 했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폼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선발로 이제 썼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맥토미니가 지금 사타구니 쪽 부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좀 보면. 우리는 올드 트래포드를 요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옛날에 백와이언가가 아마 한번 이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홈 구장이 요새화 돼야 그 팀들이 이제 우승권에 근접한 팀이 됩니다. 봐봐, 리버풀 봐봐. 안필드. 안필드 이렇게 돼야 돼. 아스날 봐봐. 홈 4연패. 지금 개박살 나잖아. 그렇죠. 그거야. 요새 무슨 요새야. 그래. 그거는 그 마치 그런 거죠. 그 원터치 텐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탁 하면 퐁 펴지는 거. 바로 이렇게 천만. 탁 하면 그냥 밀려나가는 거. 그런 거. 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똑똑하고. 뭐 예전에 봤을 때도 사실 첼시도. 그래.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그렇게 스탠포드 브릿지. 강했으니까 그때 위용이 또 있는 거. 해외로 나가면 그런 구장들이 이제 예전 산시로. 아니면 뭐 베르나베우. 그쵸? 아니면 깜누. 이런 깜누. 구장들이 그런 구장들이잖아. 베르나베우는 이제 좀 요새는 좀 빼는 게 그래, 나을 수도 그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골도 좀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 순위 탭을 안 본다 그런 거 볼 시간 없다. 저는 이 인터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개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좋아. 아 그래. 솔직히 쌉 거짓말이야. 어떻게 알아? 끝난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맥톤 순위 어떻게 되냐 이게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 맞잖아. 그냥 앞만 보고 나간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는 팀으로서 경기를 잘했다. 6골 넣을 자격이 있었고 홈에서 6골 그치. 넣은 거 이거 진짜 잘한 일이다. 난 이 홈 그다음에 순위 안 본다 요새 만들어야 된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 좋냐면 이게 유스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어떤 인터뷰예요. 이거야 이거. 맥토미니 경기 뛰는 거 보면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이번 로즈 더비 본인 팀이 속해 있는 팀의 정말 중요 경기에 있어서는 더 악바리 같이 뛰는 것도 있어요. 이게 유스 출신이야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군대 편제짜기에서 주원이 형이 이미 군대 편제짜기 전에 주원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군대에서 저런 관상을 만나지 말라. 된다. 그게 선임이든 간부든 저기서 딱 그 있죠 그거 오클리 선글라스 딱 끼면 박살 나는 거야. FM 중에 FM. 그 이제 형철이가 좀 잘 들어야 될 말. 네, 뭐 이런 상을 조심하라 이런 거잖아요. 먼 훗날에. 먼 훗날인가요? 먼 훗날? 예전에 박정훈의 먼 훗날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정훈? 박정훈. 운. 네. 누구죠? 너는 진짜 몰라. 진짜로. 거짓말 아니죠?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네. 고정훈 선생님밖에 몰라요. 네. 옆.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주원 형이 한 말이 기름, 부식, 탄약, 의복 모든 것을 다 본인이 관리한다고 소문난 맥토미니 중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맞는 게 실제로도 이렇게 해. 그리고 이날 플레이 보면 중원 장악, 득점, 어시스트, 뭐 다른 스탯 다 맥토미니가 이제 영향력을 좀 끼쳤었거든요. 육각형 스타일의 선수예요. 네. 이제 그게 점점 범위가 넓혀져 가야지. 그쵸.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잘 주고, 이게 또 이제 전진전진하는 리즈의 이런 게임적인 특성이랑 잘 맞물려서 경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날 공식 경기 킹오더 매치는 부페가 받았습니다. 브루노가 받았어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홈페이지 MVP는 맥토미니가 받았어요. 맥토미니가 생각보다 운반 능력이 좋은 선수. 좋아. 공 끌고 올라가는 거 잘해. 끌고 올라가는 게 피지컬도 있고 제법 그럴 때 속도가 붙으면 준수한 속도도 그렇지. 있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오른발만 좀 너무 써서 패스 배급은 좀 읽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만 앞으로 좀 경험을 해보면 더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프레드 왼발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브루노 얘기했지만 브루노도 뭐 저는 최근에 몇 경기 한정해서 폼을 보자면 최근 몇 경기의 폼은 저는 브루노가 케빈 데브라이너보다 좋다고 얘기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이 한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졌을 때는 저는 어쩌면 덕배보다 부패가 훨씬 더 좀 클 수 있다. 우리가 요 얘기를 히든폼 EPL에서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그런 게 케빈 데브라이너가 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단기간으로 봤을 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절대 뒤지지 않고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부패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적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부패 이적했을 때 그 스포팅 있죠. GP 팬이 스포팅 팬이 보내는 편지. 네. 그러면서 마치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태현 씨가 네. 그 말을 보면
스포팅 시절의 뷔페는 정기적으로 유스 경기도 관람을 했어. 그러니까 없을 때는 가서 유스 경기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개근본이거든.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 유스야. 근데 뭐 얘가 뷔페라고 쳐봐. 근데 왔어 경기장에. 근데 내가 이제 있어. 딱 라인업 들어가는데 뷔페 좀 있어. 있어. 아, 그럼 존나 부담되게 왜 보러 왔지? 아씨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선수는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와 뷔페가 왔어 하면서 내가 한번 보여주자.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이 마다할 거예요. 그럼. 엄청 감동적이지. 아, 그, 기왕이면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리버풀 뉴스 경기에 제라드 막 이런 선수들이 그래, 그래. 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 이제 뭐 모에스든지 이브리그 경기를 보러 그래. 가겠습니다만. 다른 선수를 찾으러 갔어. 다른 사정이니까. 네. 아니 근데 그것도 동규모가 될 수 있지. 그치. 왜냐면 야 뛸 수 있다. 일부러 이제 갈 수 있다. 에버틴이잖아.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이적생이 팀에 왔을 때도 그 적응을 되게 많이 도와주는 스타일이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런 경기 외적인 영향력도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탯 보면 리커버리 9개 슈팅 5개 되는데 유효슈팅 2개 근데 유효슈팅 2개를 뭐 어제 기록했고 찬스메이킹 4번 키패스 3번을 또 이제 올렸습니다. 이제 공격 진영에서는 뷔페가 대부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올 시즌 전체 스탯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도움 5번 5위입니다. 스탯이 대단해. 네, 경기당 유효슈팅 1.4회 7위. 유효슈팅이에요. 네. 그리고 경기당 주요 패스 3.2회 3위. 그리고 이게 참고로 이 주요 패스 1위는 그릴리시입니다. 그리고 빅찬스 메이킹 8번 그래서 4위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기록이 올 시즌에 뷔페가 41번 찬스 메이킹을 했어요. 벌써 네. 40분이 넘었구나.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선 최고고 유럽 4대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위입니다. 1위 누구야? 차라노글루. 아~ 마찬가지로 하드캐리하는 지금 선수잖아요, 차라노글루. 물론 뭐 차라노글루가 시즌 초반이랑 지금 분위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라노글루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스를 좀 모험적으로 시도하는 이 특성상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 76%. 근데 워낙에 이거는 모험적이라 그래. 그치. 이건 그냥 플레이 스타일에 기인한 거 같아요. 이 수치 자체는. 그래서 이 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맨유라는 팀의 위치는 굉장히 큽니다. 뷔페가 최고다. 이런 선수가 맨유에 딱 맞아요. 그래. 위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패스하는 거. 그렇습니다. 패스 성공률 높은데 아무런 모험적인 패스 못하는 선수들. 링가드 안패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엘네니. 그 엘네니 엘네니도 공을 뒤로 돌려요. 무조건 타락방. 네. 다비드 루이즈가 소리 질렀대요. 패스 이러면서. 아 진짜 그렇게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브라질 말로. 한국말 잘하네. 브라질 말로 그렇게 어떻게 하죠? 뭐 이랬겠지. 그게 욕말하는 거잖아. 아, 공을 앞으로 줘라 주라니 그래야지. 뭐 빠스 빠스 뭐 그거 저기 이런으로. 스페인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공 앞으로 줘. 몰라요. 스페인어 안 되나요? 아니 그 바로 장문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 번역기 빨리였던 걸로. 아 근데 번역기 쓰죠. 파파고 써요. 파파고 좋아. 아니 파파고 말고 구글. 스페인어는 구글. 아 스페인어 구글인가요? 어쨌거나. 네. 이렇게 또 저의 그 전문성이 달로가 예스. 자 로이킨이 여기에 패널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패널로 나와가지고 또 입을 굉장히 많이 털었어요. 이런 경기 본인은 이 더비가 얼마나 치열한지 직접 몸으로 겪었던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뛸 때 맨유 리즈는 엄청 그거였단 말이야. 그래, 잘 나갈 때잖아. 그리고 괜찮았을 때 뛰었고 그리고 로이킨이 얼마나 또 전투적으로 전쟁처럼 축구를 한 사람이었는데 이 본인도 후배가 경기를 이렇게 한다 그럼 기분 좋거든. 그렇죠. 이게 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 종료 후에 코멘트로 리즈 용감했다. 근데 약간 좀 어리석었다 가지고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여기서 그 데이비드 존스 진행자가 네. 그 이제 그때 로이킨이 썼던 표현이 스투피디티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멍청한 네, 그런 말 했겠죠. 근데 이거를 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네이브티? 이거 그거잖아. 나이브하다에서 나온 거 아니야? 나이브티. 나이브티. 나이브티 정도. 약간 순진함? 그러니까 너무 이거 좀 나이브했다. 우리가 순진한 아니람 그 어딘가쯤에 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논란을 그래. 줄이기 위해서 로이킨을 카바쳐 준 거죠. 쏘리 쏘리 하면서 이제 정정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영상으로 넘어간 다음에 형 단어 좀 조심했으라니까. 그래. 그럼 이제 로이킨이 미안해. 하겠지. 그렇게 됐겠지. 그런 얘기 하거든. 방어.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했고 나 맥토미니 좋아한다. 머리 스타일 좋다. 이거 어제 머리 보세요. 야, 군대 아닌 이상 상주도 그거보다 길어. 그래. 진짜 상 일부. 상주도 그거보다 길어. 그렇지. 네. 자 그래서 맨유는 리그에서 이제 저는 이 다음 말이 조금 올 시즌에 이제 전체적인 판도를 로이킨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는데 맨유 리그에서 제일 좋은 팀 될 수 있어. 근데 리버풀이 제일 강하긴 하다. 이 사람 리버풀 졸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그래. 근데 리버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리버풀이 좋다는 거다. 리버 가장 강한데 가장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건 뉘앙스가 다르지만 이제 맨유에 대한 칭찬? 그렇죠. 네, 이런 걸 한 거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리즈 입장에서 조금 보면 저는 살짝 궁금했던 건 비엘사가
과연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이냐. 어차피 라인 빠바박 올리다가는 뒷방 맞을 거 뻔한데. 누가 봐도 뻔한데. 근데 하지 않아. 어우, 지스타일 대로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는 감독이에요. 끝까지 네. 가는 거야. 아, 그리고 옛날에 빌바오 맞을 때도 그랬고. 그래. 옛날부터 그런 유형의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곧 죽어도 그냥 전진이다.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라인 올린 팀을 상대로 맨유가 꽤 잘했죠. 왜냐면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많으니까. 아니, 라이프찌랑 파리를 잡았잖아. 그래. 그건 말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불을 놓으면 오히려 맨유 입장에서는 땡큐. 그래. 이제 리즈의 수비 스타일상 공이 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사실 중앙 공간에 대한 커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걸 부페 그리고 맥토미니가 진짜 활용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일 잘 나왔었던 게 맥토미니 두 번째 골장. 두 번째 골의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중앙의 공간이 뻥 빈 게 눈에 보여요. 저희가 그쵸. 봤을 때도. 리즈가 대인방어를 쓰는 팀이라 그렇지. 1대1 대립이 안 되면 거기서 네. 일단 밀리고 들어가고 약간 맥토맨식이거든. 이 수비하는 걸 보면 공간 커버가 그래서 안 되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리즈가 이제 클리어랑 쿠퍼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교체가 됐습니다. 합타임에 둘 다. 네. 네. 아, 쿠퍼는 좀 뒤에 교체됐죠. 네. 쿠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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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퍼에게요? 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수비 미드필더진에 공백이 좀 생겼어요. 근데 센터백은 지금 로빈 코우도 부상이라서 그래. 그렇죠. 1월 정도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디에고 유렌테, 네. 디에고 유렌테가 이제 복귀가 좀 임박했다는 리즈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의 소식이 있습니다. 유렌테는 그때 첼시전에 입단 이후 첫 경기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부상을 당하고 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계속 뛸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남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즈는 이제 좀 본인들의 스타일을 절대 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반 정도 갔을 때 순위가 어떨지 궁금하고 네. 맨유는 좋습니다. 네, 맨유 좋아요. 대신 체력 저하 이거에 대한 고민 만족. 아, 쿠퍼는 좀 뒤에 교체됐죠. 네, 쿠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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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퍼에게요? 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아, 중요하죠. 요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근데. 네. 없으면 왜요?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아, 질질 흘리고 그러나요? 아니, 뭔 개 쌉소릅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약간, 나도 모를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요? 아니, 또 바로 혼돈껴요? 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는 진짜 혼돈을 끼는데, 네. 그, 까지 말하겠습니다. 아, 못 살리겠다. 아, 안 돼, 안 돼. 나 이걸 못 살리겠다. 더 갔다가 좀 그렇습니다. 못 살리겠고요. 어쨌거나 피처를 적절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반말로 해가지고 그 뭐 그거를 그대로 내보냈다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에,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말로 하면 편집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